봄이 도착한 섬진강을 따라 물길을 오르다 보면 광양과 하동을 이어주는 철교를 만나게 됩니다. 다리 왼쪽이 하동이고 오른쪽이 광양입니다. 4월의 섬진강 양안을 숨막히게 뒤덮는 것이 바로 가장 먼저 봄을 전하는 꽃 매화입니다. 봄을 맞으러 떠나는 남도 꽃길 여행. 우리의 첫 여정은 전라남도 광양시 다음면 매화마을입니다. 뒤로 백운산을 두고 앞으로 섬진강을 껴안은 다음면 매화마을은 봄이 되면 매화로 꽃사태가 납니다. 다음면 매화마을은 이맘때면 마을 전체가 은은한 매향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매실 농사 짓는 농부들은 꽃놀이에 빠져 있을 틈이 없습니다. 다음면에 사는 농부 서인호 씨네도 바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아들 며느리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우선 저기 저 작은 나무 심어놓은 거 있잖아.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여기다 놓고 작은 나무는 안 해서 큰 나무는 했구나. 알 굵은 매실을 얻으려면 퇴비도 뿌려주고 잔가지 정리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껍질이 다 죽어버려서 그런 게 나무는 가지를 쳐줘버려야 돼. 이건 되네. 아들은 코흘리게 시절부터 매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이 매화의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늘산 김호천 씨라고 바로 여기에 이제 섬진 마을에 주거하면서 그분이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탄광으로 그 노무자로 갔어요. 근데 그 일본에 가니까 이 매실이 잘 되더라. 그래서 저분이 이제 1930년대 우리 한국으로 나오면서 계량 매실이 들어온 것은 그때부터 들어갔어요. 1930년대. 어려운 시절 한 사람의 선견지명이 훗날 고향을 매실의 특산지로 만든 것이죠. 술은 안 가고 없냐 뭐. 매실의 고장답게 새참은 매실 요리입니다. 작년 여름 시어머니가 담근 매실 장아찌가 며느리 입에 딱 맞나 봅니다. 달달하고 달콤하고 아삭아삭거려요. 달콤달콤하고 달콤달콤. 누구도 이제 그러면 매실 장아찌매도 뭐 누구도 씻고 가는 새콤달콤해. 아웅다웅 잘 살아야지. 아웅다웅. 어떻게 해 아웅다웅. 아니 뭐 이제 꽃이 예쁘세요? 며느리가 예쁘세요? 제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꽃보다도 우리 며느리가 낫지. 이거는 이 일륜지 대사에 꽃만 나가 타령하다 보면 며느리한테 나중에 나가 후대접 봐도 뭐 큰일이잖아.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꽃보다 며느리. 매화꽃이 아무리 예뻐도 사랑스런 며느리보다 더 예쁠까요? 햇볕 가득한 봄날 매화마을 어느 밭 언저리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답니다.
천지에 가득한 매향을 뒤로하고 강가로 나오면 여기저기서 부지런한 섬진강 어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을 맞은 섬진강은 제첩이며 굴이며 갖가지 먹을거리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어부 박승영 씨에게는 얼마 전부터 듬직한 동업자가 생겼습니다. 윤서야! 저 옷 입는 사람. 아들이 이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짠하지 뭐. 내 때문에 와가지고 도저히 생활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좋은 자리 갖고 있던 사람인데 집사람이 아프니까 일부러 와서 좀 뭐 불러내렸지. 아버지는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섬진강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물 속에 내가 그 정도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래보죠. 붓고 싶을 때가 제일 맛있다 해서 붓구리라 그러고요. 또 생긴 모양으로 보면은 물 속에 보면은 이렇게 붓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붓꽃 송이처럼 이렇게 피어 있어가지고 일하기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보 어부에게는 강에서 나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거 하나, 손 다치면 이거. 이거 하나. 여기서 붙이고 갈까? 올해 첫 벚꽃이니 아버지께 드려야지요. 한 입이 넘네요. 많아서 한 번에 못 먹겠어. 와, 꿀맛은 받아갖고 거의 같은데 크기가 엄청나고 상큼하고 네. 꽃과 같이 먹으니까 봄을 먹는 거지.